개그 콘서트의 평균 시청률을 깎아먹고 있는 벌레 같은 존재, 착한 녀석들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개콘의 시청률을 깎아먹고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코너가 방송 나가는 시간에 타 채널에서는 뉴스 하이라이트가 나가요. 뉴스에서 뉴스 하이라이트가 나간다면 개콘에서는 개콘 하이라이트가 나가야죠. 잠시 후 9시 30분에는 패션 7080 훔친 옷추네 비호감 패션이. 잠시 후 9시 40분부터는 멋진 남자 유세윤과 추한 여자 강유미의 사랑의 컨슬러가. 아니 과연 둘은 사귀는 거야 안 사귀는 거야? 아 궁금해. 야 너들 보세요 이거 항상 이런 식이에요. 둘이서 다 하시는 겁니까? 에? 미안해. 어? 지금부터 제가 저희 두 형님들의 비밀을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야, 너 정신 차려. 왜 그래? 제 옆에 있는 세윤 형 멋있으시죠? 사실 옆에 있는 세윤 형 뭐, 야, 뭐 하는 거야? 야! 야, 야, 야. 이게 몇 센치야? 이거 7cm야! 그만해, 그만해, 어차피 그만해. 뛰어도 170이 안 돼! 그만해, 그만해. 오른발이 공중에 떠 있어. 그리고 우리 둘째 형님. 그만해. 뭐 여자친구를 사귀어봤다, 양다리를 걸쳤다. 그만해, 뭐 그만해! 사실 29년 동안 여자친구 한 번도 못 사귀어봤다. 아, 야. 네! 너 대체 왜 이래, 어? 너 혹시 감독님이 시킨 거 아니야? 죄송하게 됐습니다, 형님. 저도 대사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자식아들! 좋아. 이건 네 잘못만이 아니다. 감독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착한 녀석들 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박하는 그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렇게 괴롭혔던 개그 콘서트의 감독님 김석윤 감독님 얼굴입니다. 이제 얼굴 못 들고 다니겠지? 어? 우와! 얼굴 가려버렸다. 감독님.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야동처럼 가리신다 이거죠? 아, 그렇다면 우리가 못 피해갈 것 같습니까? 위로 올리면 되지!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우리 여기서...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선도부를 제패한 선도철아이야. 멋있지? 야, 김준호! 야, 너 사고 치지 말라고 내가 선도부 집어넣은 거야. 알겠어? 잘해. 웃지 마, 임마. 웃지 말라고. 아이고, 아쉽다, 참. 아, 짱나, 아, 자존심 상해, 진짜. 아, 선배, 애들 잡아가지고 그래, 그래. 확실하게 점수 올리자. 어. 야, 뭐야? 이 자식 뭔데 나보다 단추 하나 더 풀렀어? 이 자식이 야! 에? 이거 복장 불량이죠 이거? 불량! 복장 불량 너 토끼띠임 실시. 토끼띠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아, 아 나 토끼띠임을 나... 몰라 잘 봐. 토끼띠임 토끼처럼 말이야. 어? 귀 딱 잡고.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너 이리 알았어? 어?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 참나 야 안 되겠습니다. 야 그럼 너 머리 박어 그냥 머리 박어. 머리 박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이런 꼴통이다. 지금부터 잘 봐. 이번에 모르면 너 알아서 해. 자 어? 머리를 박고 한 수. 아니 왜? 아 예.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아 머리 아 이렇게 뒷짐을 개야 얘. 아 여기 뒷짐 지나가? 흔들리면 발로 차고 야. 또 뭐 하는 거야? 아니 선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이 자식 도망갔네. 아, 나 정말. 선배, 그러니 아이고 우리 교실 가서 하죠. 예? 그래, 교실 그래. 가서. 그래, 그래. 어? 야, 야, 우리 선도부야. 어? 야,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라. 왼쪽에 있는 가방을 신속하게 책상에 올려놔. 다 가방. 아이씨, 땀.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땀. 아, 나 찾았네. 아, 뭐야? 가방에 왜 아무것도? 뭐야, 가방? 이 뭐야 이거? 채찍은? 아유, 야야야. 아... 공부는 안 하고 이 학생이 말이야. 이씨. 다음 죽었어, 야. 어, 너 얼른 와. 이 자식이 가방에 뭐야 이거 오리는 왜 나와 이거? 뭐야 이거? 이 자식이. 어 잠깐만 이 자식 오늘 아침에 이거 마을버스 2-1이 뛰어내렸지 너. 아, 얼굴부터 뛰어내렸어 이게 얼굴부터. 야 왜? 쌍꺼풀 수술해. 아 이것도 진짜. 야. 뭐야? 새학기부터 뭐 하는 거야 교실에서? 야야야 선도부야 새학기부터 내가? 뭐야 이거? 선생님이 시켰어. 아 이거 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너도 가방 검사해. 여배는 없어. 어쭈 야. 어쭈. 얘도 가방 검사해. 어이가 없어. 검사. 그 진짜. 뭐야 이거? 웬 대머리가 뭐. 말이야 이거? 뭐야 이거? 대학생이야 이거 뭐야? 나 들어와. 어떻게? 무릎 확 찍어 버린다 그냥. 너. 어? 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기도 하고 안 본 거 같기도 하고. 아유 진짜. 야야 가져와 야 뭐. 선도부 하려면 똑바로 해. 그냥 아유 야, 조심해 저 배 아파서. 아유 진짜 아, 조심해 너 이제 참 뭐야 이거. 이건 또 뭐야. 아 나 검사인데 이건 끝까지 자고 있어. 야 일어나봐 이 자식아. 야 누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냐. 봤죠 뭐? 어? 참나. 야 잠자는 사자의 코털 이런 코딱지만 한 게 진짜 뭐? 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코딱지만 하다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코딱지만 하다고. 아 이렇게 큰 코딱지가 어딨어. 이 자식이 이거 뭐야? 별거 아닌데 이거. 야 한번 뜨자. 어? 너 뜨자 그랬냐? 그래. 그러면 남자답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선빵 날리기 하자. 꼭 싸움 못한 애들 이런 거 하더라. 자존심 있어가지고. 나 아직까지 진짜 한 번도 없거든. 그래. 가위바위보! 예! 자식아! 그게 뭐야? 가위바위보! 자식아! 가위바위보! 자식아!
남자 흥천이라 그래. 이 땅구멍에 여러 여자 빠졌다. 전지현, 성혜교, 김태희, 신봉석. 에이, 옳지 않아. 안녕. 치약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잇몸 부분 모델 오춘희야. 소리가 격해. 야 병찬, 야 대신 쓰지 말고. 내 올해는 여자친구 억수로 사귀고 싶거든. 여자 유혹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나? 그래? 어.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 그렇지. 자, 어. 이 최고급 스포츠카 정도는 줘야지. 아. 잘 봐 내가 하는 거. 어. 와.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어요? 와. 역시 여잔 돈이면 다 돼. 야, 카리스마 지기네. 그래, 와. 이게 바로 카리스마야. 그게 어. 무슨 카리스마야? 여러분 함께 할까요? 카리스마! 요즘 누가 그런 걸 카리스마 하니? 그런 거 갖고 좀 사해. 진정한 압구정 스타일, 클래식계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어. 진정한 클래식계의 카리스마,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니네! 리더 안 해보지 말고! 앞만 봐! 앞만 봐! 옳지나! 어? 앞만 봐! 카리스마가 있으면 말이야 또 가요계 또 카리스마가 있어. 우리 영원한 언니 김한선 언니네. 야 근데 오늘은 평빈이 진짜 안 나올라는가 봐. 안 나오나 보지. 야 가는 그렇다 치고 너가 옷 좀 좀 단디 입고 댕기나 좀. 아 진짜. 얘들아 니네들이 지금 의상 지적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니? 아 그 정당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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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계 카리스마 안주하리나 자리야. 원, 투, 쓰리 이것저것 사달라고 놀라듯 욕심쟁이. 욕심쟁이. 요즘 홍춘이 오춘이 내복 사진 난리야. 홍춘이 오춘이 어디를 갔을까 정말 궁금하지. 느낌 있게 홍춘이 오춘이 택시 탔다. 어디를 갔을까. 백화점 갔어. 당당하지 요즘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옷도 골랐지. 놀라운 게 있어. 홍춘이 오춘인데 얜 누구지? 아니 얜 누굴까? 한번 살펴볼까? 아니 궁금해. 직접 확대해봤어. 아니는 그 유명한 윤형빈이. 잘 나왔어. 자기소개 해야지. 안녕. 패션 7080 원조 멤버 그냥 해. 윤형빈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예. 윤형빈. 예. 너 왜 자꾸 우리 코너에 한 다리를 걸쳐놓는 거지? 넌 이 코너를 나가지 않았나? 원래 이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네가 직접 로맨티스트 윤인가 뭔가 한다고 이 코너를 버리고 나갔잖아. 우리를 버리고 네가 네 입으로 직접 나가놓고 이제 와서 우리 코너를 한다니까 그게 말이 되나?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코너 하고 싶나? 예. 우리 코너 잘할 수 있나? 잘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얘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그럼 이 자리에서 랩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난 핸들이
고정 남의 좋은 추억 내 인생은 언제나 삐딱선 세상이란 학교에 입학선 나는 꿈이라는 봄을 찾아 유랑하는 해적선 yeah. 오! 박자! 네! 대단해!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송병철입니다. 랩을 막 두루두루두루 하는데 이마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이거 맞아! 병철입니다. 그리고 이마 랩 되기부터 랩을 세이 예! 따라할 줄 몰랐는데 야 진짜 이마 자세히 보고 피부도 되게 드럽다 이마 저 피부가 진짜 이거 무슨 분화구가 이거 아무튼 니는 이제 앞으로 아니야 내는 이제 굿굿굿 베리 굿 야! 우리 정말 형빈이가 랩은 잘해 좋아 형빈이 yeah. 그렇다면 박수로 결정하도록 하자 yeah. 우리 윤형빈이 패션 70810에 남았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한데 그럼 우리 송병철이가 이 개콘에 남았으면 7080에 남았으면 좋겠다 박수 주세요 들어가 이런 씨 상처만 지대로 받았어 정말 대단해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남을 수가 있지 난 계속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맨날 하고 백날 이렇게 웃겨봤자 소용이 없어 중요한 건 얼굴인가 좋아 느낌에서 오늘 정말 멋진 사진이 개콘 게시판에 올라왔지 우리들이 보내달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정말 놀랍게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어 그만해.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을 보여주지 바로 이 사진이야 누군지 몰라 하지만 놀라운 건 결혼식장에서 정말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결혼식장에서 이런 내복이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거 저희들도 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아 돈 많다고 여자들 막고지 생각하지 말고 느낌이가 커갈걸 정말할 때 그때 사귀란 말이야 지금부터 OTL 경찰 특공대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특공대원을 꿈꾸는 송준근입니다. 네, 저희 OTL 경찰 특공대는 말이죠. 이 위험한 특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면접 시간 동안 까다롭게 유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요. 예. 태권도 4단이랑 유도 4단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예? 아, 뭐, 왜? 아, 왜 몰라? 그걸 어떻게 물어봤어? 그걸 왜 몰라 그걸? 아, 누가 이기는데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원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 할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국내 최고의 테러 진압 요원이셨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를 뽑을게요. 예. 예 할아버지 예? 어디 계세요? 아, 뭐 할아버지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아, 어떻게 최고의 요원이라며. 아,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돌아가세요. 예. 예. 그럼?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나이가 27인 것 같은데. 예. 특공대원의 꿈을 언제부터 가졌죠? 7살 때부터입니다. 20년 동안 뭐 했어? 예? 20살 때 왜 왔어 이거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7살 때 와야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학교 다니고 다 다니고 게을러서 이제 왔나? 아니죠 군대 갔다 오고 통과 다음 질문입니다 자 송중구 씨 쪽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어디 갔어? 야 미스 겜! 미스 겜 장난치는 거야? 어? 자료 갖다 놀아갔으면 자료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스게! 조신해. 다가갈 수가 없어. 이거 아름다워. 튕기기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성준구 씨. 예. 만약 무기를 든 테러범이 뒤에서 공격을 해온다면 어떻게 제지하겠습니까? 재빨리 뒤로 돌아서 팔을 꺾어서 제압하겠습니다. 팔을 안 꺾이면? 안 꺾인다고 해도 옆구리를 가격하겠습니다. 맞고 받아치면? 받아친다고 해도 지금 얼굴 때렸어. 얼굴을 때려도 저는 다시 배를 때리고. 배를 때리고 코를 때렸어. 코를 때렸어. 코피 났어. 코피 났어. 코피가 나서 코피 났으면 진 거야. 뭘 코피가 나서 있어 지금. 아니 뭘 코피 나서 진 거야 다 원래. 코피 닦고 안 꺾여. 현실은 달라요. 뭐가 현실 달라요? 성준구 씨. 이봐 성준구 씨. 당신 그래가지고 범인 잡을 수 있겠어?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게? 김원효 씨! 예. 석방 됐으면 나가요.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몇 가지 하도록 할게요. 요즘 들어서 이 인터넷과 관련된 해킹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 자 다음을 잘 듣고 기밀 문서를 빼내려는 사람이 누군지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주세요. 누굴까? 예? 누굴까? 어떻게 냈잖아 지금. 손 안 들려. 통과 다음 질문입니다. 자 잠깐 저 미스김. 그 내가 그저께 서류 하나 주면 뭐였지 그게 뭐 하나 시켰는데 기억이 안 나. 그 뭐였더라? 아!
국정감사 자료. 이거 준비됐나? 이거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예. 저 군대 어디 갔다 나오셨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라. 예. 자, 잡아봐. 예?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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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 잡아? 잡아, 그렇지. 잡아, 더, 더. 자, 야, 이거 못 잡아. 지금 해병대인데. 자, 야, 왜 이래, 이거. 자, 잡아봐. 현실은 달라요. 뭐가 현실이 달라? 못 잡았잖아. 못 잡았잖아. 아니 좀 성적이 좋아요. 제가요? 예, 좋습니다. 일단 예. 합격이에요. 일단 얘기는 앉아서 좀 하죠. 예. 저 미스김, 저 의자 좀 줘봐.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야야, 아, 나가서 얘기하자. 예. 오직 실력으로 승부한다. 헬기 잔다르크 왜 사니? 쇼 한잔 줍쇼 한잔 줍쇼 쇼쇼 한잔 받으쇼 한잔 받으쇼 쇼쇼 쇼쇼 김치가 안녕 우크라이나 나는 외산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팝스 팝스 공깃밥 한 그릇 주가 곤이라고 해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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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I'm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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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용감한 여자, 두 다리 오므리는 진정한 남자, 젠틀맨. 널 본 순간 살을 느꼈어. 오빠 절대 두 다리 벌려선 안 돼. 그걸 잊지 마. 그럼 절대로 용서할 거야. 쩍벌남 오빠 이것만 기억해. 여자도 두 다리 벌릴 수 있다는 거. 우!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찍을 영화가 뭐냐면요, 네.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네. 그 춘향전에서 오늘 이몽룡 씨는 다 찍었어요. 네. 오늘과 춘향전 출신만 찍고 네. 첫 씬이 뭐냐면은 한양간 이몽룡을 그리워하면서 알아두은 춘향이 요거 찍을 거예요. 했죠? 네. 네. 뭐야, 또 왔어 이거. 아, 나 구경만 할까, 구경만. 아, 이제 알아서 이제 안 올 때 됐잖아. 나가서 구경해 이제. 아, 먹을래? 안 먹어 이거. 빨리 나가, 빨리 나가서 구경해. 빨리 나가. 왜 그래? 달콤해. 뭘 달콤해. 나가서 빨리 터치시게. 빨리 준비하세요. 자, 갑니다. 터치 갑니다.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갑니다. 레디, 액션! 우원님, 우리 춘향이가 그 한양간 몽룡이를 그렇게 못 잇더니 이렇게 쓰러졌지 뭐요. 정심아. 너 느끼지? 예. 뭘 느끼는 거야? 웅큼한 짓 하고 쓴 거야? 에이, 참 느낀 영화 대사 한 거 아니야 지금? 아, 영화 대사 한 거야? 영화 대사 한 거지. 몰랐어. 뭘 몰랐어? 응? 몰랐어는. 그나저나 뭐야? 어? 어디 갔어 이거? 아저씨 동생 어디 갔어? 아저씨 동생 어디 갔어? 동생. 어. 나 가져왔는데 없었어. 없어? 그래, 오늘 오지 말라 그래. 빨리빨리 지금 가게. 어? 오지 말라 그래. 어디 갔어? 진짜 안 왔나 보네. 어? 없어 없어 없어. 영화 영화 영화. 아, 진짜. 아니 왜 들어갔어? 소품에 누가 들어갔어? 영화 찍는가 봐, 영화. 빨리 와, 빨리. 그걸 왜 들어갔어?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나는 거기 왜 들어갔어, 거기 그거를. 어?
난 먹고 싶었어? 먹고 싶기는. 아, 제발 빨리. 아, 제발 빨리 가있어. 자, 두 번째 씬 가겠습니다. 영화 찍는가 봐, 영화. 영화 찍는가 봐, 영화. 아, 쉽게 영화 찍는가 봐, 가지 마, 그거! 영화 찍는가 봐, 가지 마! 영화 찍고 있어, 영화. 아, 나 좀 뱃속까지 나왔어, 이게 무슨. 야, 네, 그러지 말고. 야, 가서 과자 사 먹고 돌아. 주경만 때리는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거 없잖아. 이거 주경만 하자. 다 먹어. 귀찮게 먹어. 주경만 한다고 우리는. 가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어. 갖고 와, 가 먹고 떨어져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이런 계량기가.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왜 이래? 뭐야 이게? 쌈싸대기. 뭘 쌈싸대기?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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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빨리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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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지 말았어? 연애하는 장면이니까 빨리 먹었지? 어? 아이바 둘 다 아이바 먹 안 먹었어? 이것도 진짜 먹었잖아 이거 말고! 그랬잖아! 왜트라고 먹으려고? 아! 아! 이거 왜 이거를! 들었어! 뭘 들었기는! 밥은 먹고 다니냐? 전화 좀 말 감출게요 빨리! 자, 말 감출게요 네. 자! 자, 레디! 액션! 조진사! 예. 이 계집이 성준양이란 계집이요. 이 소문대로 절세 미인입니다. 오늘은 우리끼리 즐겨봅시다. 예. 여봐라! 마음껏 즐겨라! 야! 나 이거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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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자! 놔! 놔! 먹고 싶어 이거? 너 먹고 싶어? 배고파? 그럼 나 시킨 대로 할 수 있어? 알았어. 그거 더 오지만 이거 끝나고 이거 먹게 해줄게. 뭐냐면 마지막 씬이 암행사 출두하는 씬이란 말이야. 저 나올 때 와 하고 때 같이 와 하고 나와.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나 잘하면 끝나고 이거 먹게 해줄게. 알았어. 약속. 오케이 캐스팅. 나가. 자 보조 출연자들. 예. 준비됐어요? 예. 자 사인 주면 들어오시면 돼요. 예. 자 가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여봐라. 기생들을 대령하라! 아유사 술도야! 내려놔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아, 술! 나가 빨리 나가. 나가 빨리! 나가 이게 그지 같은 놈들아 빨리 나가! 왜 그러세요? 예? 아, 씨들. 아니, 그래. 이러지 마세요. 야, 여보세요. 야, 신봉선. 아, 도대체 나 왜 안 만나주는 건데? 오빠. 아니, 학교 일 때문에 바쁘다니까. 나중에 만나자, 응? 학교 일? 아 진짜 핑계를 댈 거면 똑바로 대. 야, 너 혹시 딴 남자 생긴 거 아니야 이거? 뭐? 딴 남자? 그래, 내가 이쁘니까 불안하겠지. 근데 오빠가 이럴 때마다 나 정말 짜증나는 거 알아? 오빠, 우리 잠깐 떨어져서 시간 좀 갖자. 아니, 끊어.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 그래, 싸운 다음에야 뭐 남자가 풀어주면 되니까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정말요? 그랬다니까. 뭐야, 봉선이잖아. 선배. 아까부터. 어? 선배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선배. 어?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뭐 고맙냐 선배. 참, 시간 좀 갖자더니 벌써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와. 난 이렇게 지내는데 넌 참 잘 지내 보인다. 잘 지내고 있는 거겠죠. 좀처럼 연락이 없네요. 요즘만
아저씨. 예. 소주 한 병 주세요. 아, 예, 주세요. 아, 야. 아, 뭐야, 너 술도 안 먹는데 갑자기 술 먹자 부르고. 맞냐? 어. 나 고민이 있어서. 뭐가 그렇게 고민이 있어? 아무래도 봉선이한테 다른 남자 생긴 것 같아. 봉선이? 야, 걔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 얼굴도 아니고. 알아. 근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아니, 내가 목걸이도 걸어주더라니까. 너 아직 봉선이 놓치기 싫구나. 그거야, 당연하지. 그러면 가가지고 네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 걔가 말하면 듣냐? 아니면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노래를 하든가. 아니, 어떻게 방법을 알려줘봐. 이거 잡고 어. 니즈 베이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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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만 하니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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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말을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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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눈물 나는 게. 자, 눈물 나는 안주가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눈물 나는 거. 아, 그래 그래. 봐봐, 들어보니까 사랑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잊으세요 그냥. 아니, 아저씨. 네. 아니, 사랑이 변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원래 사람이 다 변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변했죠. 여기서 일을 장사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게 저도 예전에 비하면 변했어요. 어쩌면 많이 변했겠지. 어쩔 수가 없겠지. 아직도 너를 용서할 수 없겠지. 내가 미쳤었나 봐. 너무 늦었나 봐. 다시는 너를 볼 수가 없나 봐. 왜 자꾸만 멀어지는 건데. 왜 자꾸만 잊혀지는 건데. Say. 이렇게 너무 쉽게 헤어진다는 게 믿을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야, 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 나 봉선이 만나러 갈 거야. 야. 봉선아! 야, 앉아서 얘기하자. 야, 야, 의자를 갖고 가냐? 야, 너 여기 앉아. 벌써 우리 집 앞이다. 아, 여기 네 집이구나. 선배. 어. 선배가 좀 목걸이 선배가 져서 더 예쁜 거 같아. 내 목에 있는 거보다 네 목에 있으니까 더 예쁘네. 아, 우리 내일 명동 갈까? 내일 비 온다던데? 왜? 비 오는 명동도 좋잖아. 분위기는 있겠다. 비 오는 명동이 걸었죠.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저기 먼 곳에서 그대 다시 볼 것만 같아. 그래, 왔다. 어머. 어, 왔어. 아주 잘 지내 보인다, 신봉선. 왜? 야, 잠깐 시간 좀 갖자더니 그새 다른 남자를 만나? 야, 너 비켜봐. 너도 웃겨, 이 자식아. 남자친구 있는 거 뻔하면서. 왜 이래? 어? 학교 선배란 말이야. 학교 선배? 너 여대 다니잖아. 우리 학교 무용과 선배, 성윤이 선배. 성윤이? 아무튼 야, 성윤이 너 내가 아까 목걸이 걸어주는 것까지 다 봤거든. 저기요, 그건요. 어머, 선배 이 목걸이 너무 예쁘다. 야, 지지배야, 너 왜 내 것만 보면 맨날 갖고 싶어 하냐? 아, 지름신 질러갖고 겨우 산 건데.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아이, 어쨌건 간에 그래, 이 가방 이거 봉선이 거잖아. 그래, 뭐 요즘에는 여자가 이렇게 여자 가방 이렇게 들어주나 보지. 이렇게 이거 핑크라인 가방 제가 제일 아끼는 거거든요. 아, 네 거예요. 내놔봐, 내놔봐. 어, 뭐야? 어, 그래. 어이구, 이거 파우더 이거 네 거야. 이게 21호 샌드베이지 제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마스카라 볼륨컬 마스카라 제 거고요. 아, 됐어. 야, 신분증 나왔네. 신분증 놔봐. 성유리 오 84031420574 2 이가 앞에 붙으면 여자 맞잖아요, 누나. 되게 젠틀하지 못하고 무식하네요, 진짜. 야, 짜증. 그러게, 언니. 머리 좀 기르라고 했잖아. 지지배야, 우리 엄마는 나보고 천상 여자다 그랬어. 그렇지. 아유, 정말 속상해서. 천상, 머리 기를까? 천상 여자세요, 누나? 제가 봐도. 당신은 좀 조용히 해요. 하지만 너무 남자 같은 내 모습. 야,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 남자친구지만 너 빵점이야. 미워도, 미워도 다시 한 번만. 여자친구 있어요? 뭐요? 여자친구 있냐고요? 왜요? 왜 물어봐요 그런 걸 나한테? 내 스타일이다.
남자들 군대 가기 싫어요. 이건 아니요. 남성 전용 피부샵 북새통일어 이건 도저히 아니야. 너 이렇게 남자 전업주부 증가 추세 이건 아니야. 남자들 마마보이 급증 이건 아니에요. 진짜 남자가 만나고 싶은가? 진짜 남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진짜 사회! 진짜 사회! 진짜 남자라면 그 어떤 추위에도 안 못하자고 어깨를 꼬고지 펼치는 게 진짜 남자가 아닐까? 성호야! 왜? 성호야! 왜? 그 어떤 추위에도 안 못하자고 어깨를 꼬고지 펼수 있는 나만의 강력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줘!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아랑곳! 아랑! 아랑! 아랑곳! 아랑! 아랑! 아랑낭낭! 모습도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열심히 뭐든지 잘 먹는 튼튼한 남자가 진짜 남자가 아닐까? 지어라! 왜? 지어라! 왜? 뭐든지 튼튼하게 잘 먹는 진짜 남자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 진짜 사랑해! 진짜 남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남자는 그 어떤 환경에서 정말로 피가 강한 남자가 진짜 남자가 아닐까? 시드가! 예! 성호의 어른보다도 전의 빠르나 껍질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남자의 비멋진 모습을 보여줘! 남자의 가장 귀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로 멋진 배포가 아닐까? 남자는 배포! 남자는 배포! 남자는 배포! 남자는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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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자! 어우, 잘 먹었어. 아, 일단 잘 먹었어요. 30만 원밖에 안 나왔네. 아,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내가 낼게요. 빠른 사람이 계산하면 되잖아. 아, 좋아. 계산하러 가자. 아, 먼저 나 운동화 끈 좀 묶고. 아, 끈 묶어야지. 얘들아, 나 내일 군대 재입대 하기로 했다. 난 오랜만에 부츠를 신었어. 나 제작했어요. 진짜 남자가 지금 이곳으로 다가온다. 방송 3사를 통틀어 유일한 해병대 출신 개그맨 13기 공채 공기 반장 경빈이야. 야 이 자식들아, 맨날 계산할 때마다 포피하고 너희들이 그러고도 남자야? 와!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혁필이 형이 계산하시게요? 형님, 30만 원 나왔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끝 먹고! 와이프랑 밤 새도록 만들었다! 개그는 정성이다, 이 후배! 이 녀석들아! 진짜 사랑해! 밥 먹자. 아 맞다. 그 당신 그 돈 좀 가진 거 있나? 와예. 그 내 그 자동차 그 엔진 오일도 좀 깔아야 되고 그 타이어도 좀 손봐야 되는데. 아니, 돈 없습니다. 아니, 먹고 죽을래도 없습니다. 내 일에 나올 줄 알았다. 내 이런 소리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어제 네 그 전화 통화하는 거 몰래 들었거든. 네 수중에 3천만 원 있다며. 그 중에 2천만 원 영숙이 엄마한테 빌려준다며. 영숙이 엄마 빌려줄 돈은 있고 남편 줄 돈은 없나? 그 돈은 먹고 고스톱머니입니다. 내가 다 오링냈다 아이가? 아바타 나 사십니다. 밥 먹자. 저 아버지 새학기도 들어가고 했는데 저 학용품도 좀 필요한 게 많고 딴 것도 좀 필요한 게 있는데 사주시면 안 됩니까? 사라.
진짜입니까? 와, 찌개. 아이고, 보도 동미 아버지요. 나도 그 후라이팬 오래돼갖고 다늘로 붓고 중간에 빨간 불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사주면 안 됩니까? 야, 이 사람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사라. 아, 진짜입니까? 그거 좀 비쌀 텐데. 고스톱머니로. 근데 저 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어머니랑 아버지는 연애 결혼했습니까? 중매 결혼했습니까? 잘못 결혼했다. 아 그러지 말고 저 궁금한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이소. 이 자식이. 너가 엄마하고 내는 진짜 미친 듯이 사랑했었다. 이네 엄마가 첫눈에 보고 반해가 우린 7년 동안 연애를 했었지. 그러고 지금 네 외할아버지를 찾아가갖고 결혼한다고 말씀드렸더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낡은 달 같은 내한테는 네 엄마를 줄 수 없다 하시더라고. 그래 헤어지라고 헤어지라고 얼마나 반대를 하시던지. 그때 헤어졌어야 됐는데. 무림의 주점은 과연 누구인가? 춤을 이용한 절대 무고 강희도.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밥 짓기로 하자. 좋아. 가위바위보. 이거 가위도 아니고 보재기도 아니야. 이거 가위도 아니고 보재기도 아니야. 이건 주먹도 아니고 보재기도 아니야. 이건 주먹도 아니고. 그럼 우리 같이 밥을 그래, 먹자. 그래 그래 같이 하자. 친구지간에 아주 외롭게 지내는구나. 예 사부님. 어 사부님 이건 건강 목걸이 아닙니까? 어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선물 받았다.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안 돼. 아 보여주세요. 이건 목걸이도 아니고 콘센트도 아니에요. 이건 목걸이도 아니고 콘센트도 아니에요. 이건 목걸이도 아니고 콘센트도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각기도 변신술에 대해서 홍보해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변신술. 변신술. 내가 변신해보겠다. 최민수 원숭이로 변신. 넌 내 여자생. 여기 안 갈 수 있을까? 넌 내 바나나니까. 이건 방송에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안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방송에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안 나갈 것 같기도 하다잉. 사부님, 사부님 저희도 변신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변신술 하자! 가기도 코알라 변신!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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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얘가 어미도 아니고 내가 어미도 아니야. 응? 내가 애기도 아니고 얘가 애기도 아니야. 누가 엄마요? 얘가 어미도 아니고 얘가 어미도 아니야. 헷갈리자 헷갈리자! 코알라! 얘는 제자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야. 제자, 어, 뭐야, 3번 허리 디스크, 어이. 아니, 너는 건물주인! 건물주인! 멀리서 지켜보았다. 어디서 시덥지 않은 변신술로 각기도를 욕되게 해! 호이야! 진정한 변신술을 보여주지! 또 변! 신! 쏠! 오! 스컹크도 아니야. 학도 아니고 스컹크도 아니야. 학도 아니고 스컹크도 아니야. 와, 정말 대단하다. 가자 각기 쏭. 고드름 고드름 부모님을 잃고요. 이야 대단하다. 이에 맞서는 현숙 각기 쏭이다. 울고 웃는 여자 웃고 웃는 여자 역사는 흐른. 상구야 상구야 가.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 하나 나
귀여워.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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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탕이다. 싶으면 100원을 더 넣어. 주내는 눈, 이에는 이, 머리엔 머리, 다리엔 다리, 허리 위로 좌우로 흔들, 그리고 또 옆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손머리 위로 좌우로. 이거 원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야. 이거 원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야. 이거 원투도 아니고 나랑 바뀌도 해. 인내 마음이 아픈 것도 아니고 싸이도 아니야. 아픈 것도 아니고 싸이도 아니야. 코로나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야. 코로나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사랑의 카운슬러 유세윤이에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죠, 강유미 씨? 세윤 씨? 네? 오늘따라 옷차림이 아주 귀여운데요? 아, 그래요? 깜찍해. 뽀뽀해 줄래요?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에? 차라리 저번처럼 때려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저번에 날 때렸잖아요. 내가 언제? 시원한 격대로 날 때렸... 팔! 미안해요. 치카끈요. 나쁜 남자보다 더 싫은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남자예요. 함께 보시죠. 여자를 나쁜 사람 만드는 남자! 어, 오빠. 어디야? 나 지금 왔는데. 어, 그래? 오고 있어? 어, 알았어. 천천히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오빠! 아, 미안해. 많이 늦었지? 아, 천천히 오르니까 왜 이렇게 뛰었어? 아, 그러지 않아도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네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뛰어왔거든. 많이 화났어? 아, 내가 왜 화나? 오빠 걱정돼서 그러지. 괜찮아? 늦어서 화난 거 아니야? 아니야. 가자. 화난 거 같은데? 아, 화났다니까. 에이, 억지로 웃네. 야, 화 풀어라. 어, 좀 웃어. 우리들이 만난 건데 좀 웃으면 안 돼? 알았어, 내가 잘못해. 날 때려, 날 때려, 날 때려. 화 안 났다고. 봐봐, 지금 화 났잖아. 지금 소리 질렀잖아, 너. 야, 알았어, 나 화 많이 났으니까 그만하자. 그렇게 화 안 났어? 그렇게 인정하니까 좋잖아. 어. 유미야. 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글쎄. 우리 유미 생일! 유미야, 빨리 가자. 어? 어디 가는데? 오늘 내 친구들이랑 같이 네 생일 파티 해주기로 했어. 어, 오빠 친구들? 응. 그래?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건데. 아, 많이 와? 어. 아, 그래 너, 가자. 고맙다. 바빴을 텐데. 너 불편해서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에이, 딱 보니까 불편한데 뭐. 아니야, 안 불편해. 고맙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연락도 없이 나 혼자 계획 잡았나 봐.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니까 네가 편해야지. 약속 취소할게. 미안해. 괜찮을까? 괜찮아. 내가 얘기할게. 어, 여보세요. 재건아. 어, 난데 오늘 유미 생일 파티 같이 해주기로 했잖아. 근데 유미가 니네가 좀 부담스럽대. 어. 아, 니네가 좀 불편하대네. 저기, 그래. 그렇게 어. 말하면 어떡해. 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아유, 야. 아, 그 유미가 낯가림이 좀 심해서 아무래도 좀 그런가 봐. 아, 그리고 저기 다른 애들한테는 네가 연락 좀 대신 해줘. 어, 단체 문자로 유미가 부담스러우니까 약속 취소했다고. 어, 아예 카페에다 공지를 크게 띄워놔. 유미가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래, 그래, 그래. 다 됐어, 유미. 오케이. 뭐가 돼, 되기는? 아, 친구, 너 화났지, 지금? 아, 내가 뭐가 돼, 지금? 아니, 화 안 났어, 난. 아, 몰라, 몰라, 진짜. 그 눈치가 없냐?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아이씨. 나 진짜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아유. 왜 이래, 또? 나 잘하려고 했는데, 아, 나 이게 안 되나 보다. 아, 그만해. 아, 내가 싫다, 진짜. 아이씨, 이러지 말고 전화나 해, 빨리. 다시 전화해. 갈 거야? 아, 그럼 어떻게 가야지. 진짜 가줄 거야? 아, 그럼 가야지. 유미야,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이은혜 꼭 갚을게. 어? 네 생일 파티에 네가 참석해줘서 정말 고마워. 어?
어, 재근아 난데. 야야 잘됐다. 유미가 마음이 바뀌었대. 부담스러워도 만나본대. 그래 좀 이따 보자. 그래 알았어. 괜찮아 편한 친구들이야. 진짜. 빨리 가자. 재밌을 거야. 재근아. 재근아. 야야야. 잘됐냐? 안녕하세요. 유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얘기 많이 했지? 감사합니다. 나랑 제일 친한 친구들이야. 여기 경아랑 재근이랑. 아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셨을 텐데. 아니에요. 인사도 나누고 있었나? 딴 친구들 얘기 좀 해볼게. 그래. 유씨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저 많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오빠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진짜 오기 싫었던 게 아닌데 오빠가 말을. 우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네 표정 보니까. 아니 뭐가 아무것도 않다니까. 너 지금 화 많이 나 있는데 지금. 그지? 아 왜 이래 또. 어, 봐 얘 지금 완전 신경질적으로 나 있어 지금. 아 야, 진짜 아니야. 너 지금 유미한테 무슨 얘기한 거야? 내가 뭐 무슨 얘기를 해. 나 생일 축하한다 그랬지. 진짜. 야 생일 축하한다 그랬는데 애 얼굴이 이렇게 더러워져? 어? 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냐고. 어? 야 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얘기해 괜찮으니까. 어? 안 나쁘다고 왜 이래? 야 니네 유미 생일 파티 왜 이렇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어? 야 유세윤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네? 너 때문에 지금 분위기 다 어색해졌잖아.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야 가뜩이나 지금 불편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뭐야?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거야 얘를. 야 유세윤 야 너 친구들 불러놓고 네가 그게 할 소리야? 어디서 소리를 지. 야 미쳤어 진짜. 야 유세윤 나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미쳤어 진짜. 피난 거다 어떡해. 야 유미야 미안하다 내가. 야 그래 네 말대로 우리 둘이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했어야 되는 거였어. 미안해. 미쳤어 유미야, 진짜. 이제라도 우리 둘이 조촐하게 생일 파티 하자. 유미야. 자 내가 생일 케이크 준비했으니까 내가 노래 불러줄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유미야. 그래 모든 걸 다 내가 잘못했어. 어? 그래 내가 5분 늦은 것부터 네 심사가 뒤틀려 있었어. 그래 하지만 내 14년 우정이 깨진 걸로 네가 만족한다면 그걸 좀 용서해 줄래 유미야? 죽어. 야! 야! 여러분 유미가 잘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연초부터 말이야 나한테 아주 뒤숭숭한 일이 생겼어. 구정 때 말이야 설날 특집으로 말이야 전국 맞박이 쇼를 했는데 거기서 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어. 그 말인즉슨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했어. 동생아 나와봐라. 아니 뭐라고? 내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너 보고 놀래서 그래. 많이 놀랐어요. 오빠야 누가 네 오빠야? 내가 오빠 동생이잖아. 어딜 봐서 동생이요? 얼굴 보면 알잖아. 여러분 우리 둘이 닮았어요? 네. 짜증나. 아니 누가 짜증나.
남자고 어. 나는 여잔데 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자가 옥동자 닮았더라고 얼마나 괴로워서 많이 울었는데 야 진짜 힘들었겠다 어, 지금은 괜찮아 왜? 면역이 됐어 어. 아 그래?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어. 살고 있어 야 근데 도대체 어디 사는 누구야 얘기 좀 해줘 경북에서 올라온 어 나순이 귀엽고 깜찍하고 어 아무튼 말이야 아 여기 왜 나와서 눈 좀 뜨고 얘기해 아니 눈이 아무리 작다 해도 볼 건 다 보이거든요 아. 글자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아 그래? 오빠는 더 잘 보이고 아 그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서 오빠 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어. 기념 촬영하라고 사진 한번 찍을까 어떻게 사진 찍자고 이렇게 아이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말이야 우리 아, 마누라 근데... 심정을 이해하겠네 아무튼 말이야 그래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관객들 사진 좀 찍으라고 포토타임 한번 줄까? 어 포토타임 알았어 일로와 일로와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찍어요 하나 둘 셋 아 됐어 됐어 됐지? 근데 어디?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야 개그맨이라 개그맨 뭐 이렇게 말을 잘하냐 아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 왜? 나 살 빠지면 안 되는데 왜? 나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힘이 세야 되거든 어, 어, 어. 근데 살 빠지면 쓰러져 어, 어. 하면 나 못 살아 어, 살 얼굴도 빠지... 이런데 돈도, 돈까지 못 벌면 안 돼 시집 가야 되잖아 시집은 가고 싶은가 보구만 가야지 그럼 오빠도 갔잖아 알았어 알았어 이만한 애였으니까 뭐지 오빠 그럼 나 갈게 아 들어가 빨리 가 최대한 빨리 가 빨리 들어가 빨리 오빠 진짜 깜짝 놀랬다. 뭐? 네 얼굴에 머리만 긴 여자 봤다. 지난주에 말이야 UCC에서 쌍절곤 맞박이를 하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야, 임마, 참. 아, 쌍절곤 줘봐라. 알잖아, 니가. 야, 쌍절곤 정도야. 기본 옵션 아니가. 초등학교 때 다 한 번쯤은 돌려봤을 거 아니가. 오! 오! 맞박이는 어 맞박이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얼박이는 어. 야, 오, 생각보다 무섭다 이거 어서 밖 깨지는 소리가 났어 어. 어. 오 생각보다 무섭다 이거 어. 대박이도 된다 대박이 대박이 되나 해봐 어. 야. 야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건 아닌 것 같다 야 내가 쌍절곤 얼마나 열심히 배워왔는데 야 근데 쌍절곤 이거 어디서 배웠나 이거 야 우리 사부님 있잖아 사부님 그래 사부님 한번 불러보자 어. 사부님 많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했는데 별로 많이 안 나왔다 자 사모님 나와주셨으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인터넷 쌍절곤 동호회 장사의 쌍절곤 배움터 대전 지역을 맡고 있는 한동일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날 특집 전국 맞박이 쇼에서 인기상을 받아서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인기상 받았습니까? 얼굴 때문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사부님이 올해 18살이 됐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 얼굴이 18이야? 맞박아. 왜? 너 18 때 생각해봐. 아, 맞다. 자, 우리 사부님 나왔으니까 아, 진정한 쌍절곤 맞박의 진술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 사부님 오늘 그래도 개콘 나왔으니까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18살입니다. 야, 멋있다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자, 이제 우리 대빡이 한번 불러봐야지. 알았어, 대빡이. 대빡아. 왜? 얘들이 바람이 잡은 누가 얘들이? 맞방아 왜? 어, 야! 어! 너 왜 둘이 나왔어? 시청자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나오는데 우리 개그맨들도 질 수 없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후배 일거냐고 어제 하루 종일 연습해서 나왔다! 뭘 연습했어? 어제 연습한 첫 번째 맞방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방이! 야. 뭐야 이거? 어? 야, 아 이게 남의 코너 나와가지고 아유 진짜 이씨. 뭐야? 아, 이거 봐라. 야, 남의 코너를 나왔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이씨. 진짜 침 나갔어. 네, 첫 번째 공연 천왕 맞박이였습니다. 자, 공연 맞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뭐야? 어제 하루 종일 연습한 두 번째 맞박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장까지 갖춰놓은 두 번째 맞박이 아줌마 맞박입니다. 인생 멋있어.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갈빡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갈빡이. 저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설날특집 전국 맞박이 쇼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팀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천고등학교 3학년 고3의 발악팀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대상팀입니다. 대상팀. 아, 저희는 수능 보기 두 달 전부터 수능 공부를 전폐한 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어허. 왜 그랬어? 왜? 왜 그랬어? 왜? 하여튼 그래서 아니 수능을 본 상태인데 그 어떻게 학교는 어떻게 잘 됐어요? 아, 저희 네 명 모두 합격했어요. 네, 대단합니다. 개콘 나와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개그 콘서트 이 무대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가벼운 마음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골목대장 맞박이에요.